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에 빗대서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현수막이 마을 어귀에 걸려 있습니다. 안 오는 게 효도다. 우도는 자식들 마음 편하게 해주려는 부모님들 배려처럼 느껴집니다. 또 우리 설날은 내년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는데 내년엔 편하게 만나자는 바람 같습니다. 다섯 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이번 설은 여느 때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인지 오늘 미리 성묘 다녀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녀가 내신 한 가족은 다섯 명 이상 따로 모인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설 앞둔 주말 표정 조윤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명절을 앞둔 주말. 물류센터의 배송 차량과 직원들은 어느 때보다 바쁩니다. 오랜만에 맞이한 포근한 날씨에 등산객들의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설 연휴 문을 닫기로 한 추모공원엔 미리 성묘에 나선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방역수칙 때문에 한 가족 단위로 방문해 간소한 차례상을 차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좀 많겠죠. 어머니하고 올 때도 있는데 어머니는 더 못 오시고 올해는 둘만. 자녀가 4명이라 모두 6명인 이 가족은 아이의 주민등록 등본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자칫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 아이만 4명이요. 한 주소에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이 있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성묘 가는 길 휴게소에 들른 이 가족. 4명을 넘지 않게 가족 대표를 뽑아 모이기로 했습니다. 또 다 만나는 것도 아니고 4명만 각 가정의 대표만 만나서 성묘하고 설 당일에는 같이 모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을 앞둔 전통시장은 코로나 탓에 예년 같은 대목은 아니지만 차례상이라도 정성껏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모처럼 북적입니다. 가족끼리 많이 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려고 많이들 나오셔서 오늘은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코로나19 시대 이후 두 번째 명절을 앞둔 휴일. 설렘보단 차분함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